국내 대표 대기업부터 유망 스타트업까지 경제계를 대표하는 기업들이 모여 신기업가 정신을 선언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오늘 신기업가 정신 선포식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주요 경제단체장을 비롯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곽재선 KG그룹 회장과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의장, 김슬아 컬리 대표 등 기업인 4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경제인들은 선언문에서 지금 우리는 디지털 전환과 기후변화, 인구 절벽 등 새로운 위기와 과제를 맞이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도 그 역할을 새롭게 해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신기업가 정신을 위한 5대 실천 명제로 혁신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가치 제고, 외부 이해관계자에 대한 신뢰와 존중을 통한 윤리적 가치 제고, 조직 구성원이 보람을 느끼고 발전할 수 있는 기업 문화 조성, 친환경 경영 실천과 지역사회 동반 성장 등을 제시했습니다.